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워를 하고 있는 인트입니다. 오늘은 우체국에 돈을 붙이러 갈 건데요. 가 저한테 마스크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크 가격, 택배비, 그리고 수고비를 보내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아니 사람 목숨이 돈으로 매길 수 있나요? 무조건 사고 보는 거지 일단. 그래서 감사 인사도 하고 돈도 보내줄 생각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친구한테 돈 보냈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시리얼이랑 식빵 그리고 우유를 사고 그리고 집으로 갈 거예요. Let's get it. 저는 동네 마트에 왔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사람을 조심해야겠어요. 어라. 처음에 일본 왔을 때 놀랐는데 일본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한국이랑 정반대니까 초반엔 좀 많이 헷갈렸어요. 이젠 차를 타고 집으로 갈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오, 마스크! 미쳤다. 오늘은 마스크를 샀어요. 한 팩에 7장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의 쇼핑은 여기서 끝이고, 저는 이제 방 청소 좀 하고, 좀 이따 영상을 또 찍을 거예요. 그럼 이만. 오랜만에 책상 청소를 했는데, 와 너무 깔끔하다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네요. 전에 스키장 영상에 나왔던 키보상을 기억하시나요? 저희 친구 중 한 명인데 제가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고 되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나 뭐 유튜브 분들한테도 야 여기는 진짜 답이 없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키무상이 아 그러면 자기가 사다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받게 됐어요. 따단! 개봉식 바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는 걸까요? 그렇지 느낌 아니까 바로 갈게요. 오! 되게 많이 들어있어. 하나 둘 셋 오! 그리고 키무상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런 가면 좀 이상할까? 여튼 확인을 해볼게요. 5장, 7장, 20장짜리가 있는데요. 5장짜리 여기 확실하게 콧선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 친구 괜찮다. 합격입니다. 아주 좋아요. PM2.5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20장이 들어있는데 이 친구는 PM 이런 건 없고요. 아마 효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장 그리고 7장 들어있는 거 이것도 여기 선이 딱 올라가 있기 때문에 딱 포인트가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32장이에요. 32장에다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산 거 짜잔 여기는 7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다 합해서 39장.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번 나가니까 한 달에 5개를 쓴다고 치면은 8달은 버틸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동거인이에요. 제가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외출을 했으니까 서로 조심하려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방에 있을 때는 안 쓰죠. 아무도 없는데 왜 써? 그쵸? 그래서 같이 뭐 이야기를 할 때나 뭐 식사 준비를 할 때 이럴 때는 마스크를 쓴 다음에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잠복 기간이 2주잖아요. 잠복 기간이 2주라는 거는 자기가 언제 걸렸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김우상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기겠습니다. 봐줄지 모르겠어요. 김우상 요즘 일하느라 너무 힘들고 도쿄 감염자도 많고 이제 오락실도 못 가잖아. 그래도 너무 기죽지 말고 금방 나아질 테니까 앞으로도 같이 힘내자.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은 저 마스크 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휴, 왔다나.